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얻는 유익도 있고 또 정말 행복한 짜릿한 순간도 있고 정말 이게 신앙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그런 순간들도 우리 삶에 아주 많이 있죠. 하지만 좀 감당하기가 버거운 그런 삶의 순간도 솔직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맡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신앙생활 하면 어려운 일은 정말 믿었던 친구인데, 함께 동료 사역자인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그들과의 갈등을 일으킬 때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굳이 신앙생활에 꼭 국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말 의지하고, 정말 믿고, 정말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과의 그런 어려움들은 삶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죠. 아, 나와 의견이 달리했던 사람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맞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오히려 이제 또한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순간을 지나가게 하기도 합니다. 저도 가능한, 저는 여튼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결정을 해야 되는 피치 못할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겸손한 전통 진통도 있지만 내가 다 맞는 건 아니잖아. 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뭘까? 어떤 게 올바른 걸까?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또 상황 자체를 깊이 관조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좋아 보이는 겸손한 진통도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1930년도에 독일의 나치가 완전 이막 발흥을 해가지고 전 세계 몸살을 앓게 할 때에 독일의 고백교회 는 히틀러에 저항하고 또 맞섰던 그런 이제 교회가 독일의 고백교회입니다. 그때 이제 교회 그 독일 교회의 대다수는 뭐 대다수가 아니라 96.7%니까 뭐 그냥 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고백교회가 하는 신앙적 행동에 반대했습니다. 이때 고백교회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오를 수도 있지요. 좀더 생각해보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말할 여지가 고백교회 입장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닙니다. 당신 틀렸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을 지금 떠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백교회는 이렇게 말해야 옳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흡사 그런 비슷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군가 반대하는 사람과 나 사이에 누가 옳은가? 이거를 이렇게 차선이 될진 모르겠지만 여튼 기나긴 그 인간의 경험 가운데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민주주의의 사회 제도에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의견에 동의하는지 다수결인지 과연 이런 걸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까? 옳고 그름을 과연 그것만으로도 역사에서 결정한 순간들이 과연 다 맞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본문은 사실 아주 심플하게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이게 발단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편지 한 토막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오늘 15절에 보면 가운데 이 부분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 나를 지금 버렸다. 이건 내가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이 아시아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이 속해 있는 극동아시아나 뭐 동남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중동아시아, 터키의 서쪽을 말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가장 혼신의 힘을 상당한 기간 동안 쏟아부어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거 헤어질 때 막 그 고별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짠한 모습을 보여줬던 에베소 교회조차도 이 아시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이 바울 나 자신을 버렸다. 나는 그거를 알고 있다. 이게 오늘 사건의 발단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내게 돌아섰다고 어떻게 이걸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뉴욕 우리 살고 있는데 뉴욕의 모든 이 인구가 나 조원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 네가 뭔데? 예. 네가 뭔데? 당연히 반대할 수도 있는 거지. 아마 저를 정신병자 취급할 겁니다. 분명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아시아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금 버렸다. 나는 그거 알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톤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주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톤에서 모든 물기를 다 빼버리면 아주 박제된 무미건조한 실제 바울의 의도와 바울의 냄새와는 전혀 다른 리딩을 우리가 할 수도 있거든요. 아시아의 모든 크리스천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한 이 바울의 목소리 톤은 내가 사실 그거 다 아는데 사람들 다 모두가 나를 버렸는데 그거 아는데 나 아무렇지 않아? 이런 톤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만약에 무덤덤한데 굳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할 필요가 없겠죠. 바울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모든 사람 때문에 바울이 슬퍼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자기의 정당성을 추호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한 구절을 보면 오늘 첫 절인데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주를 증언함과 내가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걸 대충 건성으로 읽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을 여러분들 바울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바울 부끄러운 사람, 나 바울 알고 있어서 미치겠다, 아니 너무 부끄러워 수치스럽다 이런 분 계세요? 뭐 누구 알고 있어서 그런 사람은 우리의 사는 세상 속에서는 있겠지만 바울 부끄러워서 난 정말 세상 이렇게 내가 바울 안다고 말하는 게 참 너무 부끄러워 이럴 사람 없겠죠. 왜 이유는 이미 바울은 훌륭한 사람으로 뭐 거기에 대한 델리케이트한 논쟁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거는 마이너고 여튼 이미 훌륭한 사람으로 검증이 끝났고 판명이 났습니다. 바울은 2000년 이 기나긴 세월 속에서 이미 수 없는 뭐 난다긴다는 뛰어난 신앙인들 영성과 또 교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멋진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다르게 당시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의 상황은 전혀 딴판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안 되지. 그 감옥에 간 것 자체가 그거 오욕 아니야?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 하신 걸까? 수 없는 사람들이 퀘션 마크를 던져줄 수 있는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과 지금 디모데가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상황과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읽어버리면 뭐 이게 뭐 어때서? 아니면은 뭐 너무 당연하게 이 말씀 자체를 실제 느낌과 색채를 다 제거하고 그냥 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신학자는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디모데조차도 바울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과 유혹을 받았을지 모른다. 그러면 다음으로 아시아의 이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 등을 돌렸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우리가 가끔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면, 아니 난 이 교회 못 다니겠어. 난 잠시 도저히 기독교 환멸을 이렇게 좀 쉬어야 되겠어. 난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계속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보여지고 있는 행동에 대한 바울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누가 봐도 배교,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는 내가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그 예수 때문에 감옥에 투옥됐는데 그거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선 바울은 로마 감옥에 왜 갇혔습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당시 최강국, 지금 미국의 위치하고도 사실은 비교가 불가입니다. 당시 이 왕조시대의 세계 제국으로 완전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 아니 그 저기 유대 땅에 시덥지 않는 신흥 종교, 아직 뭐 누가 뭐 싹도 난 것 같지도 않는 그 신흥 종교를 누군가가 선전했다고, 바울이 선전했다고, 그 바울을 이스라엘 가이사라 법정에 세웠다, 거기서 끝내버리면 될 거를 거기에 재판받던 이 바울을 끝내지 않고 배태워가지고 로마까지 압송해서 지중해 건너서 로마 감옥에 지금 쳐놓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뭘까? 그냥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개의 잡다한 그런 이교도들이 출몰해가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체제 전복에 위협이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바울이 체제 전복을 작심하고 모의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은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예수는 우리의 진짜 왕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진짜 로드이고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걸 바울은 지금 가는 데마다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면 반면에 당시 세계 킹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던 로마 네로 황제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가짜 왕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시아의 모든 교회와 교인들은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적절하게 타협도 해가면서 해야지, 살구멍을 만들고 해야지, 이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지금 세상에 누가 힘을 가졌는데 바울처럼 하면 이 기독교 그 당시 기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교 자체가 이거 어떤 지금 싹도 못 났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지금? 넌 변절자야, 오히려 너는 방해꾼이야 하고 등을 돌린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발단의 사건입니다. 아시아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린 것은 그래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 당시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치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내게 손해가 되면 그 손해가 되는 걸 피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까이 안 하려고 하고 관련을 맺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수치로 여기기도 합니다. 망한 것처럼 보여지는 곁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워합니다.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버렸다는 것을 바울은 그들이 손해나는 것 그걸 부끄러워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망한 것 같아. 바울이 시대 끝난 것 같아. 이 바울 날고 기더니 결국 거봐 거봐. 그런 것 같아서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버린 것으로 바울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바울이 참 솔직하고 참 진정성 있고 자기의 그 액면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되어 참 매력적인 한 가지 이유는 바울은 그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명예가 무엇이고 진짜 수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변덕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파워, 능력, 세상의 권세 이걸 명예로 알던 우리들에게 그건 수치야, 그건 난 배설물로까지 여겼어 이렇게 정리해줬고 오직 날 사랑하신 예수의 십자가 그게 얼마나 큰 영예인지 얼마나 큰 명예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친구로 생각했는데 아시아인 모든 교회가 등 돌린 것은 바울에게는 분명한 슬픔입니다. 그냥 대충 건성으로 아는 척하며 읽으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물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슬픔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이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감옥이라고까지 자랑합니다. 오늘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사람들 다 떠나고 배반도 아니죠. 등 돌리고 그 현장인 감옥, 그 감옥이 하나님이 나를 콜링한 부르심의 현장이라고 하다니. 그게 소명의 장소라고 하다니. 아, 거기 갇혀서 뭘 합니까? 복음을 그렇게 날아다니며 전했던 바울이 거기 가다 놓으면 사면초가로 다 막혀있는 벽인데 거기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를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해 주신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이 은혜가 됩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겁니까? 병상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수없이 신방 가도 막 아파 죽겠는데 지금 내 사느냐 죽느냐인데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는 일입니다. 버림받아도 카톡이 아멘 해주시네요. 버림받아도 또 아팠을지언정 흔들림 없이 바울이 꿋꿋하게 갑니다. 참 많은 걸 배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어린 시절에 혼자 아무데도 갈 데가 없을 때 학교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등교 시간까지 비 맞고 새벽 내내 전주바닥을 걸어 다녔던 경험들이 몇 번 있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야, 아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아니 초막에서도 궁궐에서도 내 주 예수 동행하며 모신 곳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 내가 오늘 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그게 감옥일지언정 비바람 부는 폭풍우가 있는 현장일지언정 거기가 곧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고백 야 이거 진짜다 여기 뭐 걸어볼만 하겠다 단순한 위로를 넘어 내 삶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는 폭망한 것처럼 아니 완전히 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망한 게 아니라 폭삭 망해버린 것 폭망한 거죠. 폭망한 것처럼 보이는 자신 안에서 오히려 주님의 뜻을 자랑하고 있죠. 도리어 걸어온 과거 이제 바울 진짜 2세로 디아스포라 이민자 2세로 파죽지세로 성공해왔던 자신의 삶의 과거를 배설물처럼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여겨버리고
오히려 자기 삶의 연약함, 죄, 가시와 같은 모든 것들, 자기 허물, 자기 정말 수치스러웠던 과거들, 이걸 주 안에서 자랑하고 내 연약함을 주 안에 자랑할 수 있는 지경으로 이 수치에 대한 개념이 치환돼 버리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나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러면 세 번째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죄다 나를 부끄러워한다는데 아들 같은 사람에게 정말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없잖아요. 현재는 완전 폭망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는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기 내면의 힘을 보여주고 있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척이 아닙니다. 했다가 또 나중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바울이 당당함,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이게 오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과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거 과연 바울 어디서 온 걸까? 이게 제 질문입니다.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이겁니다.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예수의 나타나심, 나타나심입니다. 나타나심은 헬라어로 에피파네이아인데, 이 단어에서 교회사에서 중요한 날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에피파네이아, 나타났다, reveal, appear, 이 단어에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 하나가 지정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어로 epiphany, 주현절입니다. 신년 초에 1월 6일이 되면 주님께서 출현했다, 주님이 나타났다, 주님이 등장했다. 동방정교회인 오소독스는 1월 6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킵니다. 주현절이 나타나심이라는 이 에피파네이아에서 왔는데, 예수님의 출현, 예수님의 등장,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에피파네이아라고 한 이 단어는 아무데나 쓰면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에피파네이아, 나타났다는 거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엠퍼러,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열을 받으면서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을 때 황제가, 아니면 왕궁에 있다가 민생 탐방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럴듯한 여론조성을 위해 자기의 삶의 모습을 대중에게 공개할 때, 아주 드물지만 이럴 때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고고학적 자료가 거기서만 발견됩니다. 아무데나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에피파네이아, 이걸 어디다 붙였어요? 예수에게 붙였어요.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가 진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다스리는 세상을 나는 꿈꾸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하는 거예요. 야, 이거죠. 예수가 자기 삶에 땅 하고 나타난 거예요. 왕으로.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당하고 버려짐받는 수없는 이방인들, 수없는 이민자들, 이 사람들 편에 자기 삶의 모든 걸 걸어던졌던 이 바울,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예수의 출현을 맞이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 처음 나타났습니까? 그 예수가 바울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다메스쿠스로 예수 잡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려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강렬한 빛이 이 바울을 비추면서 소리가 그의 삶 속에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핍박했던 바울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이 잘할 때, 어디다 놔도 자랑스러울 때, 어디다가 내밀어도 괜찮은 카드가 될 때, 출세할 때, 그의 학력과 그의 지식으로 세상을 호령할 때, 그때 예수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핍박하러 갈 때, 내가 너 핍박하는 예수야 하고 짠 에피파네이야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거를 바울은 영적으로 해석해버린 거죠. 이분은 나에게 나타나신 게 그분은 나의 왕이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황제가 이건 사기꾼이다. 나의 주님은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핍박할지언정 나를 버리지 않는 그분이 나의 황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이걸 받아들이니까 바울이 어떻게 헷가닥하고 바뀌겠습니까? 과거에 자기 모든 삶의 이력들을 배설물처럼 수치로 부끄럽게 여겨버리고 자기 연약함, 허물, 죄, 뭐 이런 모든 것까지 난잡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거를 오히려 자랑하고 그 연약한 것 안에 자기 삶의 은혜를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 변화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의 출현 덕분입니다. 그냥 제가 줄여서 예출. 예출 덕분에 이 사람은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그 예수는 나타났는데 그거를 에피파네이아라고 바울이 재해석하고 영적으로 그거를 확 하고 받아들인 그 순간 그는 로마 황제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득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앞에 쫄지 않았습니다. 꿋꿋했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자기 마음에 있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출현으로 감옥에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고 왕이신 예수님의 출현은 그래서 이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부끄럽게 여기고 이전에 수치감을 줬던 것들을 도리어 나에게 자랑하게 되는 삶으로 폭발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제가 간간이 우리 양희철 우리 교회 양희철 원로 목사님과 이제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니까 제가 이제 그 모시는 마음으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제 이제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토요일 날 안 하는데 목사님 토요일만 올 수 있다 그래서 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큰 맘 먹고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예, 가까운 다인에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막 이제 목사님 막 이야기 보따리를 막 이렇게 항상 들었던 얘기지만 1945년도부터 막 저에게 막 신이 나서 얼굴에 그나마 하얀데 막 빛이 나요. 막. 근데 그 중에 한 얘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그러니까 1961년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61년도 얘기예요. 목사님은 1958년도에 한신대 신학과에 입학했고 우리 김명숙 선배님은 몇 년, 52년도 입학하셨죠? 예. 네. 그러니까, 1952년도, 별로 안 되시네요. 네. 전쟁통에 이제 신학생으로 입학했고, 58년도에 양희철 목사님이 입학을 했는데, 그때, 지금부터 정확히 60년 전입니다. 한 기억, 양 목사님의 기억을 스스로 소환해서 제가 이제 그걸 계속 인터뷰를 한 거죠. 재밌어가지고. 그래야지 그 정리한 걸 잠깐 여러분들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신대, 그러니까 한국신학대학이죠. 신학생들. 그리고 감신대. 이건 감리교 신학대학입니다. 이 둘이 좀 친해요. 그래가지고, 양 목사님 다닐 때 이 두 신학교가 신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거의 정기적으로 이렇게 친목 배구 대회를 했대요. 우리 때는 좀 수준 높게 축구 대회를 했어요. 감신대하고. 그런데 여기 배구 선수 없죠? 예. 괜히 제가 또 비하한 건 아니니까. 예. 네, 여튼 그런데 항상 감신대가 이겼답니다. 예. 항상 한신대가 이긴 적이 없대요. 그날 또 배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한신대 분위기는 예, 당연히 예, 또다시 패색이 짙었습니다. 네, 갑자기 한 사람이 이제 그 필드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사람 바깥에 있는 한신대생들 앞에 딱 섰더래요. 그게 이제 양 목사님의 1년 후배, 그러니까 59년도에 입학한 김경하라고 하는 이제 신학생이 딱 하고 섰습니다. 뭘로 섰느냐? 응원단장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쾌활하고 체격이 뭐 우람하고 아주 좋다 그래요. 그 우통을 갑자기 벗더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양 목사님이 원래 저처럼 몸치잖아요. 춤을 춰도 멋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막 흥이 나면 어쩔 줄을 몰라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 걔가 막 태권도를 배웠는지 막 응원을 하는데 막 태권도처럼 막 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제 그러시더라고. 예, 역시나 그날도 아주 많은 점수 차이로 턱없이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신대 쪽에서 스파이크를 때렸는데 장님 문고리 잡는 격으로 한 점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응원단장이 갑자기 뭐 얼굴 표정이 바뀌더니 막 신나가지고 막 나는 거예요. 예, 나는 안 봤지만 양 목사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권도의 응원을 뛰어넘어가지고 뭘 하는지 미친 듯이 예,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생결단하고 응원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신대 응원이 앉아있는 단원들, 신학생들도 신나게 호응을 했겠죠. 근데 응원 덕이었는지, 그러니까 이건 양 목사님 버전입니다. 응원 덕인지 기적같이 내리 15점을 내리 땄더라. 예. 그날 경기에서 한신대가 처음 예, 이겼답니다. 양 목사님 경험 안에서. 그 후 양 목사님 경험 안에서 한신대는 감신대를 다시 이긴 적이 없답니다. 딱 한 번 이겼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휴경여 중 응원단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학교가 외대가 있는데 거기 맨날 가서 이제 그 외대 대학생들에게 거기 외대 여러 가지 그 응원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배웠다 그래요. 이제 제가 오래전 들은 얘기인데 응원단장의 역할, 양 목사님이 소개했던 김경하라고 하는 59학번 한 신학생의 응원단의 역할. 그 60년 지났는데도 막 신나가지고 야 그 이겼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응원단장 김경하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응원단장의 역할, 이건 무시하지 못할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관중이 있고 없고가 경기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그냥 개념적으로는 알았지만 우리는 팬데믹 이전에는 사실 알지. 왜냐하면 관중이 뭐 경기가 한다면 열리는 거니까. 하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무관중 경기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도 막 사진 관중석에다가 괜히 유명한 사람 사진 놓아두고 폼을 잡는데 관중이 없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도 무관중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거는 야 이게 관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선수들의 경기력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구나. 이를테면 작년 4월에 여기 성도가 한 명도 없고 성도가 있는 척하고 저는 열심히 혼자 설교를 3개월을 했습니다. 강 목사님이 그래서 아멘 좀 가끔 해줘. 그래가지고 둘이 하면서 진짜 있는 것처럼 신나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나를 세서 준비해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제 사는 삶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응원단장이라고 하는 것. 그 관중들의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응원단장의 역할이라는 것. 이거
양 목사님 버전으로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정적입니다. 제가 이 팬데믹 그 시대를 지난 1년 반 가까이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수차례 강조했고 뭐 강조를 안 해도 제가 거의 거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1년 반 동안 예, 정말 베레벨 걸 다 해보려고 했습니다. 뭐 하여튼 뭐라도 뭐 막 풀빵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그게 뭐냐 사기와 기세입니다. 작년 4월에 탁 치는데 방법이 안 보이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그때 제 마음속에 주신 생각 하나는 아 흐름을 놓치진 말자. 성도들의 사기나 기세를 꺾는 순간은 내가 이게 댐이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비견하고 그건 막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될 때는 바람 타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책 읽으면서 바람 타면. 근데 역풍이 불 때는 노젓는 사공의 기세가 중요합니다. 그 기세가 꺾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소용돌이 치고 길을 잃어버림. 우리 응원단장은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출현, 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버림받을 때에도, 내가 아플 때에도, 내 길이 안 보일 때에도 나에게 출현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출현이야말로 우리 각자의 사기와 기세를 그 볼륨을 무한대로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 정말 죽고 싶다가 아니라 난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손을 내밀고 상담을 요청했던 교우도 있고 지난 1년 반 동안 이렇게 멀게 리뷰를 해보면 지나간 얘기니까 그렇지 정말 순간순간이 숨 막힐 듯 치열한 어떤 삶의 현장 뭐 배불러가지고 그 할 것 남겨놓고가 아니라 그냥 이거 끝나면 나는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우들의 삶의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지금 거리에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출현은 우리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깊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할 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할지언정 예수님의 출현 앞에서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하고 당당함을 지켜낼 근거를 갖게 됩니다. 아무리 패배조차도 패배의 기색이 짙은 그런 상황에서 패배로 머물지 않는 건 그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전폭적인 지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가지는 전폭적인 지원,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에게 틈만 나면 괜찮아, 괜찮아, 이겨라, 이겨라 이렇게 응원하시는 내 삶의 영원한 응원단장, 그 예수님은 세상의 모두가 나에게 떠날지라도 내가 기세가 기울어지는 그런 삶의 순간에도 나를 응원해 주시는 참 고마운 분이십니다. 이제는 뉴욕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출현을 바울처럼 경험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제 뉴욕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런 예수님의 출현을 보여줄 수 있는 응원단장 역할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바울에겐 두 가지 이게 그랬잖아요.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했는데 그 바울 자신을 부끄러워한 케이스 실례들과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케이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15절에 보면 아시아인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두 사람이 있는 거야. 부겔로와 허모니게. 이 사람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종족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던 그 순간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아픔입니다.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슬픔이 도리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도들과 간혹 그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실패가 없어 그냥 하는 사람들을 하는 것마다 능력을 나타내고 마치 인간이 아닌 초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각색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안에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부분이 다른 편지에 있는데 그 가시 정체를 사람들은 안질, 그 다음 뭐죠? 간질, 또 우울증, 이 세 가지를 주된 요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니, 사도도, 바울도. 아니, 바울도 이렇게 부겔로와 허무니게 같은 사람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아픔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 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보로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세 가지로 바울에게 응원단장 역할을 했습니다. 16절, 17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참 드물게 좋은 사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난 게 아니라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찾아다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오네시보론. 그는 바울을, 바울 어디 있어?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오네시보론은 투옥된 바울 다 버리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각오합니다. 내가 쟤 안다고 해서 나에게 체제 전복의 위협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허울이 나에게 쓰여진다고 해도 난 괜찮아 라고 끊임없이 감옥에 찾아갔던 인물입니다. 손해를 각오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네시보로는 투옥된 바울을 뭐 생각만 하고 에이 언젠가 가 도와줘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또 말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자주 찾아가서 격려해 줬습니다. 여기 격려라고 한 헬라어는 에피파네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리프레쉬입니다. 리프레쉬라고 하는 건 활기를 되찾아주는 겁니다. 응원단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니 바울에서, 아예 감옥에서 바울이 모두가 떠나간다는 소식을 이미 인포메이션을 다 수집해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복창이 터지겠습니까?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적대자들이 아닙니다.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가 팍 리프레시를 해줬습니다. 격려해줬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아마 영치금도 분명히 넣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오네시보로가 있고 버림받는 자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디모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나에게 버림받았어. 나 어떡해. 하지만 넌 날 버리지 마. 나 부끄러워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디모데가 있었고 나를 찾아와 어딨어? 바울 어딨어? 찾아가지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직접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활기를 되찾아줬던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상황에서 디모데와 오네시보로가 있고 또 예수님이 출연하면, 예수님이 출연하는 바울이잖아요. 예수님이 출연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뉴욕 우리 교회가 있고 예출, 예수님의 출연이 있으면 든든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있는 나 자신도 쉽게 만만하게 나 자신을 보지 맙시다. 예수와 함께 하다가 고난받는 세상에 애멘 소리 듣고 있는 그들을 우리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이게 제가 강조하는 신의고 의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출현을 우리는 사모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출입이 그 출현이 늘 내 삶에 오고 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넉넉하게 충분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